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9일 월요일 아침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상황 전일 비교적 양호한 숨그러기 양상이었습니다. 다우존스는 0.24% 하락이었고요. 나스닥은 0.04% 강보합이었고요. 그에 비해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 랠리하면서 1.61% 강한 상승이었습니다. 자, 독일도 0.70%로 조정받았습니다만 스트레이트로 V자 급반등 나온 미국 시장 양호한 흐름이 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져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거의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요 기술주들은 그만그만한 상황이었고요.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으니까 당연히 그쪽에 포진하고 있는 종목들 양호했겠죠. AMD 3.47% 상승, 엔비디아 2.8%대 상승입니다. 자, 주요 제약주들 1%대 상승이고요. 나머지 내수주들은 그만그만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전일 보시면 상당히 좀 나뉘긴 했습니다. 코스피를 외국인이 7,900억 매수해줬고요. 연속으로 2조 가까이 지금 매수해 들어온 상황이고 기관도 4거래일 동안 강하게 매수해줬고 전일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매도세가 조금 출회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2460 여기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코스피는 여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추가적으로 매도만 강하게 기관 외국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코스닥도 양호하게 갈 수 있으나 비교적 차익 실현을 단기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은 차익 실현하려는 외국인 기관이 과연 그 차익 실현 계속 이어나간다면 조금 더 조정받을 테고요. 그렇지 않고 매수로 전환한다면 양호한 흐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우리나라 동시효과 상황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코스피 1%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8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아까 보니까 양호하던데요. 지금 현재 다우존스 선물 1%대 상승 출발, 나스닥 선물 1.29%대 상승 출발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겠죠. 자, 닥터K는 금요일날 포트폴리오 조금 재편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강하게 반등 나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했고요. 인버스를 살짝 조정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V자 급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인버스 양대시장 코스피 코스닥 10%대 편입하고 일단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1%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과연 61,500원 전고점, 저기 강한 저항대인데요. 뛰어넘는지 여부 챙겨보시면 될 테고요. 하이닉스도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호가가 지금 현재 87,000원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한 상황이니까 93,000원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매수했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 추세 다 돌려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비교적 고점 부위에 강하게 반등한 곧 이후에 고점 부위에서 조금 조정 양상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이 훨씬 좋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한번 잘 챙겨볼 필요 있고요. 자,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이제 그린 뉴딜 쪽좀더 힘을 받을 수 있을 상황인데, 그린 뉴딜 과연 더 치고 가면서 추세 복귀하는지 여부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5G 종목은 조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조금 약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도 뭐 크게 이상할 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강하게 하락했던 부분 241에서 KMW 같은 종목도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권이거든요. 조정을 가볍게 받고 치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또 체크 포인트라 할수 있는 부분은요, 기존의 언택트 종목들이 두 달여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이제 재상승하려는 국면에 있습니다. 네이버 투입했고요. 자, 지금 현재 효과 좋죠. 자,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언택트 그리고 엔씨소프트와 같은 종목들 추가로 상승하는지 여부 한번 잘 챙겨봐야 되겠고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전고점 부위 신고가 인근입니다만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수 관련주들 닥터케이 관심 있게 또좀 지켜보고 있고요. 자, 시진핑 주석이 방안이 거의 확실시된다. 화장품 관련은 클래시스를 지금 편입한 상황입니다. 도전 비전 언택트 쪽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철강주도 편입을 해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포스코가 먼저 강하게 치고 간 상황이니까 현대제철 충분히 업종 내 순환매 형식으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기 MLCC의 강자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기관 외국인이 관심을 제법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양호하게 전고점 돌파 시도가 온다면 혼자 왕따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섹터는 최근에 조금 많이 오른 이후에 조금 조정권에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한 축으로 상당히 강하게 전기전자 자동차 강하게 치고 왔던 섹터니까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셀페스타 지금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 중인데요. 롯데하이마트라든지 필라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죠.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지켜보자면 골고른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상당히 전일 큰 폭의 기관 외국인 매도서가 나와서 주도주 성향 그리고 강하게 반등했던 종목들 조금 주춤한 경향도 있는데요. 시젠도 추세를 유지하면서 신고가 인근으로 과연 갈 것인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또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섹터 LG화학 분사 소식도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한 서울 WM 센터. 상당히 강하게 20일, 60일을 돌파하는 완전 정배열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기관 외국인 관심이 상당히 있고 눌려준다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요. 삼성 SDI가 그보다 훨씬 강할 것이다 말씀드렸고 현재 전고점 인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박하스님, 봉봉이님, 로에기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0.92% 상승 출발, 코스닥 1.08% 상승 출발입니다. 자, 헤징으로 들어간 인버스는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하는 거죠. 해칭의 역할. 자, 하이닉스 87,000원. 0.7% 상승. 클래시스 1%대 상승. 셀트리온 제약 1.4%대 상승. 골고루 1%대 상승 출발입니다. 자, 용식님,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하이닉스 풀베팅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가고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챙겨냈고, 주말간에 해외시장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인버스 조금 투입해서 같이 쭉 끌고 가는 게더 마음 편합니까? 후자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오늘 시장이 추가로 상승해서 그저 전일 비중을 좀 줄인 것이 아쉬울지 몰라도 그러한 판단이 위험을 조금 더 리스크를 더 관리하는 것이 올바른 포트폴리오 운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신다면 1번.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항상 반대 상황도 미리 마음속에 좀 둬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편안해요. 오히려 해칭이 없는 상황이 되게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빨리 인버스 투입을 좀 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반등 강하게 나온 이후에 포트폴리오 재편하겠다. 말한 대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한 대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실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주식 투자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400을 이제 잘 지키느냐 여부 코스피 지켜보면 될 테고요. 코스닥은 830, 전일의 저점은 반드시 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수 지지대 그렇게 챙겨가면서 홀딩하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상당히 코스피 그리고 선물에서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꽁이, 오중이, 반가. 야, 2차 전지가 초강세다. 참, 좀 아쉽네요, 2차 전지. 자, 그린 뉴딜도 강세 보입니다. 자, 제약바이오의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한 흐름이고요. 핀테크 양호. 나머지 뭐 그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차 부품 쪽도 비교적 양호죠. 야, 롯데 하이마트 3% 갑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자, 더존 비전 돌파 시도 넣습니다. 양호하게 갑니다. 자, 하이닉스 들어가면 되고요. 참, 이 빅스비 쟤 때문에 미치겠네. 하이닉스 이야기만 하면 빅스비가 반응을 해요, 옆에서. 빅스비 핸드폰 그거 응답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아, 웃겨요. 자, 현대모비스도 반등 나오고 있고요. SK케미칼 전고점 부위인데 조금 주춤한다고 던진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시장이 양호하니까 일단 챙기는 거 중요하니까 41만 원 오면 챙긴 거 다시 재매수 가능. You're ready. 자, 권통령님 반갑습니다. 닥터케이는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을 선택했어요. 셀트리온도 반등 강하게 나오네요. 마음고생 좀 많이 하셨을 텐데 강하게 반등하기를 기원합니다. 닥터케이는 여러분들 편이에요. 그죠? 셀트리온에 억하심정 전혀 없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더잘 하시라고 강한 어투로 말할 뿐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외국인 현선물 동시 매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호. 그에 비해 기관은 선물은 살짝 사주고 있습니다만 현물 매도하고 있어요. 자, 더존 비전이가 이것들 골라오면 거의 게임 오버거든요. 저거 기관에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더존 비전. 기관에 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 싹쓸이. 빠진다고요? No. That's no. 아는 영어 단어 한에서는 아주 멋있게 발음. SK하이닉스. 자, 기관에 3그레이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5그레이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전고점 여기 인근인데, 저항을 한번 제대로 저항받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올라옵니다. 양호. 이로써 하이닉스 손실 본분한 분도 없어요. 조건은 제가 매수하라 할때다 매수했다면 87,000원에 맨 처음 매수 시작했죠. 추가 그죠? 그걸 못했다면 이제 87,100원 손실입니다. 그거 탈출 충분히 가능하고요.
밑에서 의견 받아서 같이 잘 사들었다면 수익 충분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더존비존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자, 네이버도 담아줬죠. 네이버도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언택트가 강세 보인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이버 일단 편입했고요. 자, 현대제철이가 혼자서 좀 중간에 딱 걸쳐가지고 아리까리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no problem. 별 문제 없어요. 자, 삼성전기. 일단 상단, 여기 저항권 인근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그냥 쓸어담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봅니다. 롯데하이마트. 모든 추세 다 돌려내고 이제 추가 상승하려고 폼 잡고 있어요. 자, 현대모비스도 탄탄하게 받쳐놨습니다. 여우레기. 아까 SK케미칼 챙겼다면 현대모비스 매수 가능. 그리고 여기 적당히 상단 올라가면 치고 빠지고 가능. 자, 셀트리온 제약이 3사 합병을 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기관 외국인 싹쓸이가 들어와요. 보시면 여기 더 주목한 거거든요. 기관 외국인 그냥 싹쓸이 들어옵니다. 자, 셀트리온도 강하게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한 번에 치고 갈까 싶은 의문은 조금 있어요. 조정 받는 것이 당연한데 조정 안 받고 그냥 뚫어버리죠. 벨이 굽힌 상황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갔던 게 뭐다? 그렇습니다. LG화학입니다. 그냥 저항을 한 방에 뛰어넘었거든요. 자, 셀트리온도 27만 5천 전고점 여기 저항대를 일단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양호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수급이 아직까지 조금 시원찮아요. 셀트리온 제약은 93,000원, 10만원 저항권 아직까지 돌파 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강하게 과연 추세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강하게 가는지 여부 한번 챙겨보면 되겠죠. 삼성전자 별 무리 없는 상황으로 오고 있고 55,000원권역에서는 살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야, 렉이야. 너가 요새 갑이네. 다 먹고 있어. 삼성전자, SDI, SK케미칼, NC소프트도 플러스 났겠네. NC소프트, 와우. 렉이하고 안지가 별로 안 돼서 아직까지 렉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를 보면 다른 것도 좀알수 있거든. 음악을 하는 실력을 보면 그냥 슬슬해서 그 정도까지는 못 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 형은. 그러면 열심히 어떤 분야를 판다는 것은 지금 주식에 완전 올인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거다 차단하고 열심히 해봐. 자신감 많이 올라왔겠는데.
자, 도훈님 어서 오시고. 자, 지시리도 안간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 섹터거든요. 조선주도 오늘 강하게 반등합니다. 자, 조선주, 닥터케이는 대우조선 해양을 괜찮게 본다 했는데. 그죠? 한국 조선해양 많이 처져가 있고 현대미포 처져가 있고 대우조선이 그래도 추세 한번 돌렸다가 자꾸 돌려내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팀원이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더니 중장기로 23,000원에 그냥 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손실 볼 확률보다는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다 일단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아 과연 강하게 한번 팍 치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워낙 조선주가 지금 별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추가로 크게 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 5G 봐, 이거. 그죠? 5G 더 기다려야 돼요. 어중중한 위치입니다. 조정받을 위치예요. 그러니까 더 내려와야 됩니다. 자, 시장은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상당한 강세, 그리고 그린 뉴딜 쪽에 강세. 바이오도 먼저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섹터 중에 하나니까 강하게 반등 시도 넣으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에 한해서. 다 그렇진 않아요. SK 케미칼이 최고 강하게 올라온 축에 속하고요. 환율이 더 떨어집니다. 1190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방송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신다면 시장 분석하는 판단력에 상당한 배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잘 죽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이 상승 방향으로 자꾸 베팅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18,000계약 지금 12월물 상승 쪽으로 베팅돼 있거든요. 코스피도 사 들어와. 코스닥 미리 좀사 들어왔다가 좀아 금요일 날좀 던졌어. 그러니까 시장이 뭐, 그죠? 상승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로 미국도 올라왔고 하기 때문에 조정의 양상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조금 하고 가야 된다. 인버스 적당히 조금은 들고 가는 거 잘하는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현대모비스 살수 있다 했는데 올라가죠? You're ready. 형이 살수 있다 그랬다, 분명히. 자, 지수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연님도 어서 오시고, 야,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로 강하게 땡겨줍니다. 코스닥도 강하게 땡겨요. 지금 코스닥은 화장품하고, 그죠? 바이오, 셀트리온 제약, 클래시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둘다 외국계 매수 많이 잡히는 종목이에요. 그럼 뭐 왕따 시키겠습니까? 셀트리온 제약 한번 강하게 한번 가자. 셀트리온 제약을 닥터케이가 상한가 세번 먹었던 종목이거든요. 우리 코인 선수, 호중 선수가 차트를 길게 보는 연습을 한다. 차트를 이렇게 짧게만 보면, 차트를 이렇게 짧게만 보면 큰 흐름을 모르거든. 단기적인 대응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숲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길게 노는 습관을 자꾸 가져라, 가져라. 방송에서 이야기 많이 하죠. 도움 된다고 그럽니다. 자, 롯데하이마트를 보면 그런 부분도 알수 있어요. 롯데하이마트만 보면 이거 뭐잘 모르겠죠. 어떤 상황인지. 이제 단기 박스권 정도로 보이잖아요. 근데 길게 놓고 보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거 봐봐. 엄청나게 하락했고 돌려냈고 이제 탄탄하게 받쳐놓고 좀처럼 안 빠져. 추가 상승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 상단을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 제약을 선택한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길게 보면요. 주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형제 중에 가장 양호해요. 이렇게 보면 벌써 돌파했고요. 조금 위로 본다 해도 별 무리 없고, 이렇게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추세를, 이렇게 끊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돌려내는 시도 나오죠?
거기다가 피보나치 적용하면요. 피보나치 적용하면 38이 조정해서 딱 멈추고 더 이상 안 밀려요.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 훨씬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얼마 조정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618까지 강하게 빠졌습니다. 물론 반등도 강하게 나와요. 왔다갔다 흔들림이 좀클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셀트리온 제약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돌파 강하게 나오면 훨씬 더잘갈수 있다. 일단 그렇게 예측합니다. 어떤 게더 강하게 가는지 나중에 한번 지켜보도록 해요. 같이. 자, 오늘 화장품 쪽도 비교적 괜찮은데, 클래시스는 아직까지 1%대 상승 정도네요. 야, 두산중공업이 8% 간다. 두산중공업 계속 관심 있다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와, 날라버리네. 이거 좌측 하단에 보면 이거 알수 있는 거거든. 기관 내공이 그냥 쓸어 담아요, 쓸어 담아. 못산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죠? 저번에 한번 먹었던 종목인데, 결국은 날아가네요. 그죠? 그린 뉴딜 확실하게 날아갑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언택트 쪽이 며칠 동안에는 비교적 좀 강하게 오르는 축에 속하거든요.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도 조금 주춤하고 있고. 야, 지금 주도주는 2차 전지와 그린 뉴딜입니다. 두개 섹터가 상당히 강하게 갑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양호하게 상승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존스 1%대, 나스닥 선물 1.3%대 강하게 상승. 우리나라 지수도 양호하게 1%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외국인 코스피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특히 외국인 현선물 동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과 2차 전지 쪽 상당히 강세 보인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 구독 옆에 있죠? 해주시면 땡큐.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닥터K를 코치로 선임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풀타임으로 시그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 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